일요일 아침 급하게 어딘가 달려가는 수경 씨. 어머니! 아저씨! 아이고, 아니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응? 오늘 나들이 가신다면서요? 어?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응? 이게 뭐냐? 용돈 좀 챙겼어요. 재밌게 놀다 오세요. 응? 아이고, 뭐 이런 것까지 챙겨주고. 아이고, 고맙다. 언니 최고예요. 아이고, 이렇게. 이야, 이런 며느리가 또 있을까요? 한 달 후. 네, 가슴 들어주시고 어깨 쭉 내려주시고요. 이곳은 수경 씨가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입니다. 결혼 10년 차인 수경 씨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실력 있는 강사인데요. 게다가 수경 씨의 상냥한 성격 때문에 학원은 늘 수강생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수업이 한창이던 그때. 어머, 어머니, 아저씨, 어쩐 일이세요? 자, 우리 진서 어딨냐? 언니, 우리 오빠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고요? 다짜고짜 수경 씨에게 진수 씨의 행방을 따져묻는 두 사람. 잠깐 실례할게요. 오는 눈도 많은데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일단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수경 씨. 그런데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나 일하는 거 안 보여요? 아까 진수가 며칠째 연락이 안 된다.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응? 어머니, 집 나간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언니, 언니가 모르면 누가 알아요? 솔직히 말해요. 우리 오빠가 말없이 집 나갈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그래? 난 모르는 일이니까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돌아가. 이전과는 180도 달라진 수경 씨의 모습. 그렇게나 사이가 좋던 세 사람은 한 달 사이에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그리고 수경 씨의 남편 진수 씨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며칠 후 강원도의 한 정신병원. 종아 씨와 딸 진영 씨가 병원 이곳저곳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곳엔 무슨 일로 찾아온 걸까요? 엄마, 엄마. 누군가를 발견한 진영 씨. 오빠, 진수야. 엄마, 진영아. 바로 진수 씨였습니다. 진수야, 아이고, 대체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래. 오빠, 일단 여기서 나가자. 우리가 빼내줄게. 그런데 오빠, 진수야. 아니야, 나 그냥 여기 있을 거야. 거기로 돌아갈 바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아. 진수야, 오빠 진짜 미쳤어? 놀랍게도 그냥 정신병원에 있겠다는 진수 씨. 대체 진수 씨는 왜 퇴원하지 않으려는 걸까요? 그 속에 숨겨진 충격적인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수경 씨의 필라테스 학원. 무슨 일인지 분위기가 좋아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하란 대로 했는데 왜 내 가슴 사이즈가 그대로냐고요? 손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운동을 한다고 가슴이 이렇게 커지는 게 아니라 탄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빵빵해지는데 왜 나만 그대로고 나만 이 모양이에요? 아, 환불해줘요. 그냥 책임 좀 달라고요, 내 가슴.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 수경 씨. 한참을 어르고 달랜 끝에야 돌려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들어가세요. 회원 관리도 참 쉬운 일이 아니군요. 내내 미소를 잃지 않던 수경 씨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닌 듯 싶은데요. 그때 뭔가가 생각난 듯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수경 씨. 네, 이부장님. 전 진수 씨 와이프인데요. 다름이 아니라. 남편의 직장 상사에게 무슨 일로 전화를 한 걸까요? 한편 수경 씨와 통화 후 흐뭇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는 직장 상사. 뭔 일 있어요, 부장님?
응? 저기 아 세상에 이런 와이프가 다 있냐. 오 과장 부럽네요. 아 형수님이에요. 응? 어 저 그게 말이지. 부장님. 아 마침 진수 씨가 들어오는데요. 아 아유 빨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세요. 자 오 과장. 네. 자기 오늘 생일이라며? 네? 아닌데요? 제 생일 12월인데? 응? 아니 저 자기 오늘 생일이라고 그 재수 씨가 반차 신청했는데? 그러자 급격하게 당황하는 진수 씨. 아, 네 오늘 제 생일 맞아요. 어머니가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호족상인 12월이고요. 그러면은 자 오늘은 반차 처리해 줄 테니까 일찍 들어가. 남편 몰래 수경 씨가 깜짝 파티라도 준비하려는 걸까요? 이런 아내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들 부러워하지만은 어제 진수 씨 표정은 좀 이상합니다. 잠시 후 공원 화장실. 아니 진수 씨. 여기서 왜 이러고 있습니까? 급기야 얼른 들어오라는 아내 수경 씨의 재촉 메시지까지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메시지를 보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버리는 진수 씨. 지금 설마 아내를 피하려고 일부러 이러는 겁니까? 진수 씨가 왜 이러는지... 바로 신우의 진영 씨였습니다. 네 언니. 오빠요? 여기 안 왔는데. 또 무슨 일 있어요? 진수 씨가 계속해서 연락이 되질 않자 혹시 시댁에 있나 확인 전화를 해본 것입니다. 네네 언니 제가 이따가 연락 드릴게요. 네. 수경이냐? 응. 왜? 오빠한테 무슨 일 있대? 아니, 일은 무슨. 아, 맞다. 나 잠깐 요 앞에 친구 좀 만나고 올게. 아, 누구? 잠깐이면 돼, 엄마. 갔다 올게요. 수경 씨의 전화를 끊자마자 갑자기 어딘가로 나가는 진영 씨. 한편, 화장실에서 나와 이번엔 웬 만화방에 숨어있는 진수 씨. 몰래 주변까지 살피는 걸 보니 아무래도 정말 아내를 피하려는 것이 맞긴 맞는 듯 싶은데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진수 씨가 한창 라면에 정신이 팔려있던 그때 누군가 진수 씨를 향해 다가옵니다. 아, 여동생 진영 씨가 직접 오빠를 찾으러 온 것이었군요. 야, 어떻게 네가 여길... 뻔하지. 맨날 만화방에 있잖아. 왜 찾아왔는데? 얼른 집에 가. 세원이 전화하고 난리 났어. 아 그냥 무시해. 엄마한테도 전화할까 봐 그러지. 엄마가 알면 얼마나 걱정하시겠어. 사실 진수 씨가 이렇게 아내를 피해 집을 나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오늘처럼 여동생의 설득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진수 씨. 뭐가 그리 걱정인지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던 그때. 수경 씨가 미리 남편을 마중 나와 있었군요. 아, 왜 이렇게 늦었어? 한참 기다렸잖아. 여보, 오늘 왜 내 생일이라고 거짓말한 거야? 어디 가게? 오늘 좀 스페셜하게 즐기려고. 빨리 가자. 네? 그럼 진수 씨와 놀러 가려고 회사에 거짓말을 했단 말입니까? 허허, 수경 씨 보통 내기가 아니었는데요.
잠시 후 거짓말까지 해가며 어딜 가나 했더니 호텔에 도착한 두 사람. 하하, 그럼 스페셜하게 즐긴다는 것이 그런 의미였습니까? 오늘 무슨 기념일이라도 되는 모양이지요? 그런데 어째 잔뜩 긴장한 진수 씨. 뭐해? 안 벗어? 내가 벗겨줘? 아니야. 내가 벗을게. 반년 수경 씨는 즐거워 보입니다. 심지어 준비해온 도구로 간지럼을 태우며 진수 씨의 반응을 즐기는데요. 자기야, 지금 표정 진짜 웃긴 거 알아? 그럼 장난은 잊지 말고 본격적으로 놀아볼까? 일로와 빨리. 아무래도 수경 씨의 취향이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진수 씨가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나 본데요. 진수 씨에게는 아무래도 고통스럽고 긴 밤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거 참 민망하군요. 다음 날 아침. 악몽이라도 꿨는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나는 진수 씨. 하룻밤 사이에 부쩍 수척해진 듯 싶은데요. 그런데 이 방엔 진수 씨 혼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깜짝 놀랐잖아. 여보, 여기서 뭐해? 뭐하긴, 약 바르지. 아스타 못 발랐으니까 돌아봐. 무슨 말인가 싶던 그때. 이게 웬일입니까? 진수 씨 등에 가득한 상처들. 그러게. 얌전히 맞을 것이지. 왜 피해서 화나게 만들어? 그럼 이 상처들이 모두 수경 씨가 한 짓이란 말입니까? 대체 진수 씨는 왜 아내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고 참고만 있는 걸까요? 10년 전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을 때부터 수경 씨에겐 남을 때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는 그저 장난으로 여기고 참았던 것인데요. 하지만 수경 씨의 폭력성은 결혼 이후 더욱 심해져갔습니다. 기분이 조금만 나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남편 진수 씨에게 화풀이를 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남편을 때리며 즐거워하기까지 했던 수경. 부부가 호텔을 찾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마. 왜, 재밌는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남편을 이용한 수경 씨. 아이고, 미안해. 아, 내가 실수한 거야. 미안해 여보. 기분 풀어. 나 오늘 기분 더러우니까 얌전히 맞으라고 했지? 아, 내가 잘못했어 여보. 기분 풀어. 너 오늘 진짜 안 되겠다. 그러더니 뭔가를 가져오는데요. 아, 이건 강목 아닙니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한 진수 씨가 이불로 몸을 감싸보지만 고통을 막아낸 옛 역부족입니다. 수경 씨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러다 큰일 나겠습니다. 얼마 동안이나 맞았을까? 끝까지 정 한 번 하지 않고 아내의 폭행을 견뎌낸 진수 씨. 사실 그에게는 참고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들 때문이었는데요. 형편이 어려운 어머니와 여동생의 생활비까지 아내가 책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그냥 매번 고맙다. 별 말씀을요, 어머니. 아니, 진짜 내 롤모델이에요. 착하지, 돈 잘. 아내를 의지하는 가족들에게 차마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진수. 그냥 자신이 참고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과 결혼 생활은 처음부터 단 한순간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내의 심각한 폭력성 때문이었는데요.
아내 X가 시도 때도 없이 남편 X를 꼬집고 때리는 등 가학적인 행동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 X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호텔 사건이 있고 얼마 후 진수 씨의 직장 상사가 다급하게 누군가를 찾았는데요. 야, 오과장 아직도 안 나왔어? 아니, 인간이 벌써 며칠째 연락도 안 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요. 오과장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럴 사람이 아닌데. 잠시 후 수경 씨의 차가 출발하자 그 뒤를 따라붙는 진영 씨. 누구보다 세원이와 잘 지냈던 진영 씨가 왜 갑자기 수경 씨를 미행하는 걸까요? 몇 시간 후 목적지에 도착한 수경 씨. 뒤에 진영 씨의 차도 조심스럽게 들어섭니다. 그런데 뭔가를 보고 놀라는 두 사람. 이들이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정신병원이었습니다. 제가 왜 여기 왔지? 일단 기다려보자. 수경 씨는 대체 여기에 왜 왔던 걸까요?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수경 씨의 자동차가 병원을 빠져나갑니다. 그제야 설마하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서두른 두 사람. 그런데 이럴 수가요. 두 사람의 불길했던 예감이 딱 맞아들었습니다. 진수야, 오빠. 바로 진수 씨가 이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었던 겁니다. 충격적인 상황에 말을 잇지 못하는 세 사람. 그때. 미안해, 오빠. 오빠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오빠가 힘들게 살다니. 응? 아니, 진영 씨. 오빠 진수 씨의 상황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었던 겁니까? 사실 진수 씨가 사라지기 며칠 전 진영 씨는 오빠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유난히 이상했던 오빠의 행동. 어디 아파? 어? 아니. 그럼 우리 맛있는 거... 오빠. 어? 왜 그래? 아, 아니야. 아닌 게 아닌데 뭐. 결국 진영 씨는 오빠의 팔에 가득한 멍자국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실대로 말 안 해? 고민 끝에 진수 씨는 동생에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사실 그게... 새언니를 믿고 따랐던 만큼 진영 씨의 충격은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었는데요. 잠시 후 언니! 언니! 어머, 아가씨 어쩐 일이에요? 분한 마음에 뺨부터 내리치는 진영.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 오빠한테 이딴 짓 하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수경 씨는 생각보다 훨씬 더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퇴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진수 씨. 갑자기 웬 응급차가 멈춰서더니 다짜고짜 사람들이 진수 씨를 붙잡는데요.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뭐야! 진수 씨! 가만히 있으세요!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혼자 확인 좀 해주세요! 그러자 수경 씨가 집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 맞아요. 빨리 데려가 주세요. 놀랍게도 진수 씨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아내 수경이었습니다. 아내가 설마 이런 짓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진수 씨. 결국 모든 걸 포기하게 됩니다. 거기로 돌아갈 거예요.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나아. 진수야. 진수야, 이제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내 아들 팔아서 이제 잘 살 생각 전혀 없어. 진수야, 당장 나가서 그 애랑 이혼하자. 가족들은 지난 세월 진수 씨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진수 씨의 멍들었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아내 X는 남편 X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심지어 퇴직금까지 가로챘습니다. 이후 가족들의 도움으로 태어난 X이 아내 X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거칠고 포악한 성격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다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금 1억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얼마 후 문 열어! 당신 여기 웬일이야? 좋아, 내가 성격 죽이고 살게. 일주일에 한 번만 때릴 테니까 돌아와. 어허, 수경 씨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군요. 그때 해커 참 센통입니다. 내 아들이 무슨 네 장난감이냐? 너야말로 나한테 맞기 전에 섞어지지 못해? 그러게 말입니다. 수경 씨에겐 사람이 무슨 장난감인가요? 들어가세요. 그만하세요. 상대하지 마세요. 아니, 다시는 와봐. 그냥 가까운 이에게 준 고통일수록 그 이상이 되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